자, 정말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할 경기가 먼저 첫 번째 경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김구현 선수가 7시적을 가져갔고요. 자, 벤젠의 1시적은 박상우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만났죠, 이 선수가? 올해도 두 개 만났습니다. 네. 프로리그에서 만났는데, 예, 그렇죠. 네, 계속 지금 박상우 선수가 김구현 선수에게 승리를 따내고 있어요. 네. 올해 두 번째죠, 이제. 네, 올해 두 번째. 처음에 이제 만났던 게 폴라리스 랩소디. 네, 올해 이제 4월 20일 날 만났었을 때 이제 박상우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원래 이제 박상우 선수가 저그전은 좀 약하고 토스전은 진짜 센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즘은 저그전이 더 세고 프로토스 승률이 약간 좀 낮아졌습니다. 예, 그렇게는 하더라도 최근에는 또 김윤중, 이경민 선수를 상대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벤젠 맵 같은 경우는 테랄이 이제 프로토스를 상대로 승률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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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셔틀의 고개사 누가 운전하겠습니까? 네, 김구현, 뭐 구현신, 뭐 구질라 네. 이런 얘기 다 나오고 있죠. 예, 붉은 셔틀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따로 가지고 있는 듯한 김구현 선수예요. 보통 이제 위험하죠. 잘 다른 선수들이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네. 바꾸거나 그 안에 있는 리버는 얼마나 지금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근데 운전수가 조정수가 김구현이면 믿고 따라주면 할 정도로 김구현 선수의 견제가 거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네. 자, 그럼 김구현 선수 오늘도 어떤 모습 보여줄 것인지. 네. 구석구석. 예, 상대방이 어쨌든 변수를 많이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물량 싸움도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견제도 잘하고 네. 굉장히 남들 보기에 좀 위태위태한 이런 순간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플레이를 잘 하기 때문에 처음에 도박수에서도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에 뒤져봤지만 없었고요. 넥서스. 예, 본진에서는 이제 그 김구현 선수 본진에서는 게이트웨이 안 짓고 안마당에 그렇죠. 넥서스를 바로 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자, 전투 건물 없이 바로 본진을 건설합니다. 배럭 더블이 아니라 가스를 차치하고 있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그냥 팩토리가 일반적으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인데 뭐 김구현 선수에게 정찰이 좀 빨리 되면 박상우 선수 중에서 뭐 투팩이라든지 아니면 초반에 SP를 많이 보낸다든지 전략에 걸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좀 러시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 전략이 안 나온다는 이런 허점은 좀 있지만은 예. 약간 김구현 선수가 이렇게 초반에 부유하기 시작했는데 박상우 선수가 일반적으로 하면 당연히 두만할 나위 없이 박상우 선수가 불리한 겁니다. 네, 자 아직까지 정찰길에서 하지만 나서지 않고 있는 박상우 선수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팩토리 올라갑니다. 머리도 안 치고 지금 팩토리 되게 빨리 올렸습니다. 네, 네. 좀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가다가도 김구현 선수가 상대방에게 좀 시간을 많이 주는 이런 플레이를 하다가 경기가 뒤집혀버리는 이런 양상도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격에 공격 이런 걸로 이어가면서 공격은 공격으로 이어가면서 경기를 완전히 끝내든가 아니면 공격해서 데미지를 주고 난 이후에는 확장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붙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갈 것도 아니고 확장을 할 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포지션에 병력들이 있다가 멀티는 멀티대로 못하고 공격은 공격대로 막히는 이런 상황이 뭐 비록 테란전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김구현 선수에게는 있었다는 말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김구현 선수의 최근에 공식전 10경기 성적이 4승 6패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프로토스 랭킹 1위고 올해 프로토스 상까지 받았는데 성적 자체는 오늘 출전하는 선수 중에서 제일 안 좋아요. 최근 성적이. 예. 자, 게스트 출전하는 모습에 박상우 선수였었고요. 다시 붙었습니다. 머리들이 좀 나온 상황. 기분 썩 좋지가 않죠. 일단 박상우 선수가 정찰을 좀 늦게 갔는데 상대방이 벌써 넥서스 자원차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또 게다가 박상우 선수 역시나 베럭스 탑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일단 한번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머리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박상우 선수가. 예. 자, 프로브는 살아있고요. 네. 베럭스 둥실둥실 그리고 팩토리 가동. 네. 뭐 그냥 위험만 가하고 앞마당을 먹고 밥 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벤젠에서 프로토스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수비를 해가면서 반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테란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박상우 선수는 그림을 크게 크게 그릴 거고 네. 김구현 선수는 그 연결고리를 끊을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과감하게 캐리어를 띄울 것인가 이런 걸 좀 판단을 빨리 해야겠죠. 네. 근데 결론은 과감하게 하는 쪽이 승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구현 선수의 경기이기 때문에 로보티스 올린 이후에 리버 견제 뭐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크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가 멀티 아니면 탱크를 빨리 타든지 김구현 선수의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네. 리버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캐리어로 굉장히 폭 넓게 흔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본진과 가장 나중에 먹는 멀티의 거리가 꽤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선수가 한 선수 있었죠. 송병우 선수. 예. 자, 코어는 돌아가고 있고 네. 풍계이트 상태에서 빠르게 로바나 가스를 그렇죠. 김구현 선수가 지금 간 상황이고요. 예.
자, 질레타라와 드라곤 둘이 약간 전진 배치되어 있고요. 12시 쪽을 찍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베럭스 그리고 버머라 더 올라갑니다. 네, 누군 셔틀 한번 보여줘야죠, 김구현 선수. 로봇이 빠르게 올라갔고요, 투게이트 상태에서. 네, 정말 빙판길 운전 조심해야 될 텐데 김구현 선수 어떻게 또 잘 나갈지. 자, 3드래곤. 네. 예. 그 원질럿이 하나 껴있기 때문에 이거는 박상우 선수가 나가서 대응할 게 아니라 안쪽에서 들어가서 네. 대응을 SCB와 함께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나갔다가는 질럿 갖다 붙이면서 드라곤으로 점사점사 하거든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원. 야, 이 마인이 없는데도 일단 3탱크 박상우 선수가 화력으로 먼저 선택을 하면서 네. 기세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원질럿이 있는 거는 언제든지 뭐 변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원질럿으로 머리내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탱크 점사! 탱크 점사! 탱크를 네. 숫자를 줄이! 자, 다 줄였는데 하나 더! 둘! 예. 둘! 체력은 빠졌는데! 자, 하나 더! 그렇습니다. 물 이트라고 살려서 보내면 안 되고 살려서 잡아내고 빨리 잡아내고 벌처가 가서 또 괴롭힘을 반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살았어요. 야, 뒤로 후진 기어 잘 넣네요. 네, 컨트롤 좋네요, 김구현 선수. 이거 그냥 벌처가 따라붙어도 다 잡을 수 있었던 경력인데 예. 박상호 그냥 들어갔습니다. 예. 빨간 드래곤의 고개사가 됐어요. 예. 이제 또 뭐 그렇죠. 자, 로보틱스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차피 드라곤은 네. 죽거든요. 예. 그런데 탱크 둘을 잡으면서 다음 수로 이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란이 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이 어쨌든 드라곤 소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수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상적으로 압박하면서 스타포트 드랍십, 드랍십으로 안마랑이나 두 번째 확장기지 언덕 뒤쪽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게 테란의 특권이니까 네. 한번 가보는 겁니다. 아, 자, 드라곤 줄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일단 옵저버보다 셔틀을 먼저 생산한 김구현이거든요. 예. 그 틈을 지금 박상호가 노리는 거예요. 자, 리버 대기 중. 예, 어쨌든 셔틀 리버가 나오면은 테란이 투팩으로 밀기에는 약간 어려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노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뒤에 지형을 좀 이용을 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뒤에 지형 이용을 강하게 해보겠다라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자, 10시 쪽으로 가고 있는 프로그. 네, 네. 벌처가 한번 정면 쪽으로 김구현 선수 입구 쪽으로 한번 달려볼 필요가 있어요. 마인만 매설을 해놓고 뒤쪽에다가 예. 언덕에다가 네. 지상으로 올 수도 있는 그 루트를 포기를 하고 언덕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덕을 셔틀로 대응하면은 레이스가 바로 따라붙으면서 셔틀 격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원하는 겁니다. 예, 자, 언덕 뒤쪽, 언덕 뒤쪽 예. 파일런으로 지금 봤죠. 예, 예. 탱크부터 우선 리버가 일로 와야 됩니다. 바로 와서 이쪽 맞고요. 실어 올리기도 해야 돼요. 지금 드라곤의 앞쪽에서 버티고 있는데. 자, 시즈 모드 리버가 스캐럿 발사. 좋아요. 자, 바짝부터 한 번 더 마이맨스한테 예. 발 한 번 더 할 수 있죠. 자, 이거 말! 아우, 탱크 한 방인데요! 리버는 안 맞았어요! 리버는 안 잡혔어요! 이런 고개는 누나죠! 이런 건 몇 번이나 누구보다도 이런 고개를 많이 해본 이런 선수이기 네. 때문에 야, 문화재. 예, 그러니까 분명히 까다로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쪽을 리버 드랍으로 좀 견제를 해줬고 예. 옵저버가 늦었기 때문에 이런 틈이 좀 생겼던 것 같은데 김구현 선수가 리버로서 잘 수비를 해냈습니다. 이제 리버 타이밍이 생겼어요. 예, 자, 옵저버 나왔고요. 네. 네. 셔틀 날아가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에이스 반드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란이 추가적으로 멀티 선택한 것보다 일단은 3팩이기 때문에 일단 3팩이고 드랍십까지 날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드랍십. 예, 셔틀이 만약에 상대방의 공격 의도를 좀 그러니까 김구현 선수가 상대방의 공격 의도를 강하게 느꼈다 이러면은 안전하게 수비를 하면서 멀티를 확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드랍 네. 이쪽으로 네. 빠집니다. 드랍십을 여기서 간간히 테란들이 썼거든요. 스캔 뿌리고요. 네. 드라곤이 있었는데 놓치지 않았어요. 왔어요. 벌처가 내리고 있습니다.